서울시장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할까요?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연말 랠리에 이어서 연초 랠리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부터 D램 가격을 포함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뭐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은 올해는 또 10조 원 이상의 흑자로 네, 20조 이상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 인공지능, 온디바이스를 탑재해서 뭔가의 부가적인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의 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네, 코스피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의 강한 수급을 네, 좀 유입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HMM을 포함한 네, 해운주들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를 필두로 셀트리온 보통주도 장중에 15%에서 19%까지의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좀 막판까지 좀 강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에는 밑으로는 840에서 850포인트를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스닥 지수가 연중 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지난 7월 달 고점 가격대였던 880포인트에서 930포인트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신고가 랠리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첫 거래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전자부품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네. 추후에는 이제 애플카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선유산업 종목을 네, 종가 관심주로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 쪽에다가 PCB 이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과거에 LG 그리고 애플카 이 이슈에 반응해서 이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약 3년 만에 저점 구간 그리고 추세 하단 부근에서 금일 갑자기 자, 대량의 이제 거래 대금과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추세 반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종목을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거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3년 만에 저점에서 이제 막 상승 반전이 시작되는 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4,400원 부근 눌림목 영역에서 매수 기회를 관심 있게 네,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우산업까지 오늘 시작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